저희 협동실 원장님의 강연 나로의 삶 기적의 치유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스러운 환경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법의 삶 기적의 치유를 원하죠. 근데 마법의 삶 기적의 치유는 멀리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꾼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한계를 조금만 넘어선다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하루에 칭찬을 한 번만 더 한다면 여러분들의 칭찬의 한계는 쉽게 깨지겠죠. 여러분들이 웃으며 인사 한 번만 해도 여러분들의 웃음과 인사의 벽은 깨질 겁니다. 즉 마법의 삶과 기적의 치유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과 습관의 벽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멀어져 가요. 근데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데 아무나 될 수는 없는 내 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긍정의 힘을 어떻게 키우고 그 시대의 성공의 공식과 비법을 어떻게 알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덕분에 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감사, 웃음, 칭찬, 인사, 친절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것보다 1%만 늘리자는 거예요. 1%란 아주 간단하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루에 1%만 늘린다고 그런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1%가 1년이 쌓이면 365번, 365% 쌓일 것이고 10년이면 3000번이 넘어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법의 삶 기적의 치유, 그 1%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죠. 여러분의 삶이 고정되어 있다면, 지금이 여러분이 마법의 삶 기적의 치유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지금으로부터 뭔가 벗어나야 여러분의 틀을 깨야만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21세기의 이 경쟁 시대를 이겨내고 싶다면 준비해야 될 황금키가 세 개가 있죠. 언어 습관, 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는데 언어 습관을 내 운명을 어디로 흘러가게 할 줄을 아직 몰라요. 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는데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의 전번에 오신 분들은 습관의 황금키라는 제가 전번에 낸 책에 요거 3대 요거 들어있죠. 대인관계에 성공 안 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회를 잡기는 어렵죠. 내 인생의 꿈과 목표, 그 다음에 내 인생의 4대 실천 공식,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에 대한 3대 계획표가 있는가, 내 삶에 이 계획표가 있는 이것을 여러분이 불과 책 몇십 페이지 안 되겠지만 그 안에는 2,000권이 넘는 책의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2,000권의 책을 읽어서 얻느니 불과 몇십 페이지를 읽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그 정도만 실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1%가 아니라 5%쯤 달라져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는지, 성공을 얻는지, 건강을 얻는지,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상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나요? 내가 일상의 일을 즐기고 최선을 다했나요?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은 마법의 삶, 기적의 치유로 바꿔놓게 될 겁니다. 우리가 습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실력으로 바뀌는 과정, 습관이 경험이 붙으면 실력과 재능이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습관에 어떤 경험을 붙여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까요? 그래서 레비트는 1만 시간을 연습과 노력을 하라, 말콤 그래드웰의 아웃라이더에서는 10년의 노력을 하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21세기는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습관과 경험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인품과 매력과 여러분의 가치를 만들었느냐, 이것이 이제 21세기 기회를 잡느냐의 승부겠죠. 습관은 아주 재미있어요. 시작은 미약한데 3년 후부터는 창대해지기 시작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습관의 실력과 인품 등 외적외적 매력과 가치로 재편된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여러분에게 한번 해드렸던 거 있죠. 과연 내 삶에서 워머,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을 때 딱 한 가지 비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한 가지 비결은 뭘까요? 적보다 3분을 더 버티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자, 똑같은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3분만 더 갖고 있다면 적보다. 인생은 한 번 더 이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라고 할 때 한 번 더 해보는 거. 그 3분 마지막 한 번의 더 기회를 가짐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아까 하나를 더 넣느냐? 이 얘기, 오늘은 요 강의가 아니니까 또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삶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삶의 계단과 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늘은, 요거는 제 책 속에 들어있고, 책, 그 설명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 가지를 얻어간다면 이거 한 가지를 얻어가게 하고 싶어서 요쪽으로 바로 넘어. 이 세상을 누구나 즐겁고 멋진 인생을 원할 거예요. 그리고 성공과 행복, 건강 이런 것을 이루고 싶은 삶을 원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진암철처럼 끌어당기려면 내 삶의 건강과 활력, 에너지가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건강과 활력의 바이오리듬을 가장 쉽고도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삶을 바꿀 수 있는 공식이죠. 내 삶에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밝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그런 긍정의 언어 습관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말과 말투, 목소리를 조금만 바꿔본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건강과 활력 에너지의 이 회전축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바이오리듬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기 시작하는 것은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인생이 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기 제일 쉬운 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말을 했냐가 조금만 더 1%에서 5% 사이 1%만 바꿔도 운명과 미래가 바뀌기 시작하고 3%가 나오면 여러분은 드디어 놀라울 만큼 주변이 자신을 대하는 가치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거 바꾸는 거 갖고 되겠냐고요?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바뀌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바이오리듬을, 자, 몸은, 내 몸의 바이오리듬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몸의 바이오리듬, 여러분의 신체의 활력지수를 바꾸는 거는 자세와 태도, 앉고 서고 걷고 일할 때 등 여러분이 아주 작은 자세 하나 살짝 삐뚤어 앉았어요. 살짝 기대 앉았어요. 발이 꼬고 앉았어요. 조금 기대했을 뿐, 일할 때 좀 엎드려 있을 뿐이에요. 핸드폰 할 때 조금 고개 내밀고 숙이고 했어요. 그 작은 자세에 의해서 자, 조금 움츠렸죠? 여러분의 폐는 산소를 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심장은 눌려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작은, 너무나 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조그만 작은 습관이 3년이 지나서 창대해지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주 작은 앉고 서고 걷고 일할 때의 자세와 태도를 조금만 바꾼다면 여러분의 삶의 회전축이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크기가 다르면 그 자전거가 제대로 갑니까? 그리고 양쪽 바퀴의 축이 조금 비틀어져 있으면 모든 기간이 시간이 흐를수록 망가져 버리겠죠. 그 지금 여러분의 몸은 자동차가 양쪽이 타이어 공기압이 다르게 비틀어진 채 굴러왔다면 그걸 조금만 다시 바꿔주면 아주 작은 차이에서 여러분의 삶에는 자 이렇게 비틀어진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안 아프더라도 일단 체력이 없어요. 왜? 산소공급과 혈액순환이 안 되는 채로 하루 일을 하는데 그게 대여섯 시간 지나면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죠. 산소공급과 혈액순환 부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체력을 없는 자세로 일을 해갖고 걸음부터 가슴 쪽 피곤 편안하게 약간 위를 보고 걷고 일했다면
오지랖을 수많은 병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 1% 5% 차이에서 그것이 3년이 지나면서 창대해지기 시작하여 여러분의 지금 삶과 운명을 이렇게 끌고 온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이 순간부터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냐? 마음을 막 수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들었어요.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80%인데 내 운명을 긍정으로 바꾸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자,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바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미소. 여러분이 지금 띄고 있는 미소. 이 미소는 몸과 마음을 같이 견인해 버리거든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이 습관은 전부 이 미소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미소가, 평소에 아무런 표정 없이 다니고 있는 그 미소가 과연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한 미소냐, 행복한 미소냐, 지금 짓고 있는 그 미소의 그 점수만큼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과연 내가 미소가 부족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성공한 미소, 행복한 미소, 건강한 미소를 지금 이 순간부터 짓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저절로 바뀌게 되죠. 왜? 습관은 아까 그랬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3년이 지나면 창대해지리라. 이것이 습관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미약한 작은 미소, 입가에 웃고 안 웃고의 미소 하나의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 주소가 여기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아까 말을 바꾸고 미소만 바꿔도 바로 여러분의 바이오리듬은 꺼끌꺼끌하게 돌아가던, 회전축이 휘어서 돌아가던, 목소리가 아주 얕고 기운도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겠어요? 바이오리듬이 망가져버려. 과연 내 삶이 정상적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삶의 계단을 바꾸는 마법의 스테이지로, 마음을 바꾸는 데는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바꾸겠어요? 그래서 첫째 미소로 바꾸고, 둘째는 여러분의 삶의 계단을 바꾸는 마법의 세 줄이 있어요. 아침 저녁 1분이면 바꿀 수 있어요. 1분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투자한다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을 바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눈 뜰 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나는 모든 것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자, 이것은 프랑스의 에밀 쿠에라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자기 병원의 환자들에게 이걸 30번씩 외우게 하고 수술을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걸 외운 병동과 안 외운 병동 아침마다 30번을 하고 수술을 했거나 수술하고도 매일 이걸 읽게 한 사람들은 수술 결과도 놀라울게 달랐지만 퇴원 속도도 엄청난 차이를, 똑같은 경우에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심리치료라는 게 세계 최초로 시작이 된 거예요. 심리치료부터 봤죠? 들어가면 이제는. 왜? 이거 있으면 더 빨리 치료가 되고 치료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이것이 가능해져.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항상 운이 좋아. 나는 항상 운이 좋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무슨 빌 게이츠가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거 하고 나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공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항상 운이 좋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운이 좋다고 말하고 믿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행운의 여신은 미소를 지은 적이 없겠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행운의 운이 좋다고 항상 미소 띄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이 다가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자, 이건 제가 말 안 해도요. 여러분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니라 지구의 공자님, 소크라테스,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브라인 트레이시 같은 목표 전문가들, 동기부여 전문가들,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했죠. 시크릿에서 얘기했고 호포노포노에서도 얘기해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인 게 밝혀졌어요. 여러분의 잠재 속에는 태어날 때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똑같이 갖고 태어났대요. 누구나.
그런데 자기 자신이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자기 잠재내 속에서 이것이 점점 발현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나 선생님이나 이웃이나 여러분 스스로나 여러분의 삶에서 수도 없이 스스로를 깎아내려서 여러분 스스로 가능성을 없애고 지우고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스스로 안 된다고 하고 이론을 줄 수 없는, 아침에 이거 외우는데요 20초도 안 걸려요. 외운 다음에 처음에는 한 1분쯤 걸릴 거예요. 요거 저는 이걸 20년째 20몇 년째 아침에 이거를 안 눈 뜨자 뜨기 직전에 요거 안 하고 일어난 적은 없어요. 와. 요거 하고 아까 그 저 베스트 습관하고 한 세 가지 정도는 뭐 아침에 1분이면 다 해버리는데요. 뭐 세 가지 다 해야 되죠. 그 세 가지 다도 1분이면 돼요. 자, 그러면 로봇만 갖고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으로 다 바뀌면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아까 비소에 아침에 이거 해, 저녁에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드디어 누구나 바라는 긍정의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할 일이 없어서 제가 40년째 만들어서 2년 후에 책에 내주려고 그러는 건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요거를 이제 미리 2년 후에 책에 쓸 거를 공개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들기 전 1분 전에 감사 용서 카드를 딱 세 줄만 쓰는 거예요. 더 쓰면 안 돼요. 딱 세 줄만 써야 돼요. 자기 쓸 거 많아도 딱 한 줄. 여기서 오늘 감사, 자, 1년을 작성하면 내 삶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반 이상 전환되고, 3년을 지속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에 훌륭한 습관 폴더가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할 일, 감사할 일 한 가지, 두 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1분 이내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냥 바로 쓰세요, 그럼.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한에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쓰시면 돼요.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쓰세요, 여기다. 1번, 2번에다.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요거를 넣으시면 돼요. 왜? 1분 안에 쓰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민할 게 있나요 없나요? 빈칸을 채우는데 그냥 쓰면 돼요. 없으면, 있으면 여기다 감사 카드에 왜 이것을 써야 되냐면요, 우리의 긍정의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라고 그래요. 사랑의 에너지는, 사랑은 감사로 시작해서 용서로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사로 시작해서 용서로 완성된다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니? 그러니까 감사 카드로 시작해서 용서 코드로 완성. 여러분은 사랑의 모든 에너지로 시작과 끝을 하루에 점검했던 거예요, 이미. 자, 그러면 용서 카드, 그러면 또 여러분이 이거 어려워하는데 전혀 안 어려워요. 자, 용서 카드는 누굴 용서하라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오늘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한 것도 용서해야죠. 내가 오늘 한 번 더 친절할 거 못했다, 그것도 오늘 한 번 더 친절할 기회를 놓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기회 놓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배려할 기회를 놓쳤다, 내가 누구를 참 감사라는, 뭐든지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못한 거, 아니면 남이 했는데 내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지 못하고 속으로 미워했고 불평했고 비난했을 때, 그런 거 쓰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용서할 일이 없어. 이것도 간단하죠. 밑에 뭐 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로 써놓거리면 돼요. 없으면. 자, 여러분은 1분 안에 이 세 칸을 채울 수 있는, 왜? 여기 저 두 번째 정답들을 줬잖아요. 1분 안에 있으면 쓰세요. 없으면 요 단어로 채워놓으세요. 자, 아까 말했죠. 습관의 원리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해집니다. 내가 사랑의 에너지의 시작과 끝을 갖고 노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위대한 하루를 사랑한 거예요. 왜? 나는 하루를 아침 시작할 때 자기 긍정의 학원으로 시작했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와 같이 긍정의 에너지인 사랑의 에너지의 시작과 끝을 매일 다루었잖아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이 쌓이고 3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 왜? 모든 습관의 폴더는 3년이 지나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즐겁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활력을 원한다면 지금처럼 아주 간단하게 아침 긍정의 화환 1분,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미소 좀 더 띄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요거, 자 여러분들이 이거 쓰는 거 어렵고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봐 요거 30장 3장으로 복사해서 저거 내놨어요 앞에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부터 이거 써보거나 자녀들에게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조박에 30장 3장씩 해서 프린트해서 내놨으니까 가실 때 요거 한 장씩 갖고 가시면 그래도 뭔가 또 손에 쥐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더 길게 하면 실례인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두서없이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내일부터 활력과 건강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 더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찬이님 오셨나요? 네. 오셨어요? 아 예. 우리가 놀라운 대한민국의 성악가 한 분이 오셨네요. 저분 기다리느라고 제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더 멋진 분의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